건강하게 실력 향상 쭉쭉 시켜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태까지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에 대답을 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바로 뭔지 아실 것 같죠?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일명 비거리 늘리기 333 프로젝트입니다. 비거리가 멀리 나가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당연히 스피드가 빨라야겠죠. 클럽 스피드가 빨라야 볼 스피드도 빨라질 테고, 그래야 당연히 거리가 멀리 나갑니다. 첫 번째 스피드였어요. 자, 두 번째, 정타율입니다. 클럽 스피드가 막 빵! 아무리 세게 쳐도 만약에 이 클럽 헤드 페이스 정가운데에 있는 스윗스팟에 맞지 않는다면 비거리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클럽 스피드를 볼에다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에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이런 정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볼이 출발하는 발사각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클럽을 세게 휘두르고 정확하게 정타에 맞아도 공이 만약에 깔려가게 되거나 너무 높이 떠버리면 당연히 그 공은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공이 항상 적절한 발사 각도로 나가야지만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데, 어떤 비거리가 많이 나가요? 캐리거리, 떠서 가는 그 캐리거리가 멀리 나가게 됩니다. 스피드, 정타율, 그리고 발사각,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기초공사로 해둬야 될 게 바로 스피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스피드가 빠르게 나오고 나서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발사각이 잘 맞아야 거리가 많이 나가고 내용이 좋은 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스피드 훈련을 해볼 건데요. 스피드 훈련에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그 바람개비 혹시 아세요? 골프 좀 오랫동안 치신 골퍼분들은 아실 텐데, 흰색으로 바람개비가 엄청 이제 바람의 저항이 커서 되게 묵직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스윙하는 연습을 통해 비거리를 향상시키는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것만 휘두른다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되게 과학적으로 있어 보이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랑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 함께 연습하시고 안 늘면 진짜 뭔가 잘못한 거야. 그럼 찾아오세요. 이거 진짜 하면 거리 늘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좋아진다는 것 자체는요, 내가 이 힘을 쓰는 스윙 역학적인 메커니즘이 함께 향상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느리잖아요. 이 느린데 만약에 내가 이 스피드를 올리는 훈련만으로 내가 이걸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이 메커니즘이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거리를 내보낼 수 있는 발사각이라든지 정타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함께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기초공사를 무조건 해놓고 거리가 나가네 안 나가네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걸 좀 다듬어서 조금 더 정타로 맞아서 이렇게 와이파이로 가는 공을 조금 더 모아놓고 탄도도 좀 모아놓으면서 비거리도 많이 나고 일관성도 있는 샷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뿅! 자, 첫 번째 스피드 훈련인데요. 첫 번째는 얼마나 몸통 회전을 잘 할 수 있느냐라는 기본적인 골프 스윙의 원리에 조건을 만드는 건데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밧줄 같은 걸 좀 갖고 왔어요. 뭐 요거는 이제 비거리 루프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연습 도구인데 제가 아주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랑말랑한 밧줄이나 늘어지는 걸 사용해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팔로 스윙을 하고 있는지 몸통으로 스윙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연습 도구인데요. 자, 일단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 주시고요, 안 좋은 예 먼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팔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아! 너무 아파! 팔로 하니까 이렇게 밧줄이 내 몸을 막 때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몸통이요, 제자리에서 확 돌면은요, 이 몸을 이렇게 네모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모 이 꼭지점들이 있잖아요. 사각형의 꼭지점 중에서도 오른편, 내 몸의 오른편, 오른손잡이 기준이에요 지금. 오른쪽 골반과 오른쪽 어깨가 뒤로 휙 돌아주면서 이 밧줄을 쓱 넘기게 되면 당연히 약간의 터치는 있을 수 있지만은요, 아! 이거랑
이거랑 같나요? 너무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몸이 계속 계속 비켜주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아주 부드럽게 내 몸을 감싸면서 이 밧줄이 휘둘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소리가 확확확 크게 나야 되는데, 아까 팔로우 하시는 분들? 진짜 이거 아프지? 우리 골프 치면서, 형님, 우리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 알았지? 자, 두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스피드 훈련은요. 무거운 걸 휘둘러서 골프 근력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여성분들은 기본적인 골프 근력이 부족하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소한의 골프 근력이라고 하는 거는 손 아귀 힘. 그리고 이 전완의 팔 힘에서 나옵니다. 팔 힘. 저는 이 푸쉬업도 잘 못하고 팔스윙도 잘 못하는 편인데 손 아귀 힘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거리를 늘리고 싶은데 나는 평소에도 막 물건을 잘 놓칠 정도로 손 아귀 힘이 별로 없다. 그러면 악력기를 하나 사세요. 무거운 걸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그냥 내 웨지 두 개면 아주 충분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웨지를 두개 가져왔어요. 56도, 52도 이렇게 둘 건데요. 56도를 왼손에, 52도 더긴 채를 오른손에 잡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른쪽이 조금 더 길죠? 응, 기니까. 자, 이긴 애를 앞으로 교차를 한번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그립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두 개를 겹쳐 잡았기 때문에. 그냥 잡으세요. 대충. 응, 그냥 대충 잡으세요. 어차피 잘안 잡혀요. 골프 그립 잡으세요. 뭐또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 골프 그립 잡아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줍니다. 그럼, 웨지가요, 이 내가 갖고 있는 골프채 중에 제일 무거워요. 짧은 클럽이 제일 무겁거든요? 근데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꽤나 무게가 나갑니다. 자, 이걸 휘두를 건데요. 이것도 잘 못하시는 분들. 이게 만세지.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다들 진화해서 하십니다. 왜냐면, 이렇게 드는 건안 된다고 나도 생각하기 때문에, 깠다. 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내가 앞으로 나란히가 아니라, 우리는 숙였기 때문에 밑으로 나란히죠? 밑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헤드 페이스를 잘 겹쳐주셔야 내 소중한 클럽이 다치지 않으니까, 그거 체크 좀 한번 해주시고요. 손에 자동으로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 무거우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제자리에서 아까 우리 로프로 휘둘렀던 것처럼 이 클럽을 몸 뒤로 휙 보내주세요. 그 다음 반대로도 휙 보내줍니다. 제가 방금 왼발 어떻게 했죠? 살짝 들었다가 디뎠는데요. 너무 무거우신 분들은 이렇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무거운 걸 활용해서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나의 스윙을 최대한 이렇게 스피드하고 파워풀하게 해주시면은요. 벌써 덥네요. 전체적으로 몸이 이제 워밍업이 되면서 전신에 골프 스윙을 위한 근육들이 막 자극을 받기 시작합니다. 얘네를 키워주시는 게이 무거운 걸 휘두르는 거에 대한 목적입니다. 짠! 세 번째는요, 바로 가벼운 걸 휘두르는 건데요. 가벼운 걸 휘두르는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이런 방향을 지시하는 얼라이먼트 스틱입니다. 자, 이 얼라이먼트 스틱은 정말, 정말 가벼워요. 바람을 이렇게 휙휙 가른단 말이죠.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골프채를 휘두르는 소리보다 확연하게 내가 어디에서 힘을 쓰는지 에너지의 흐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거리 로프로 몸통 회전도 했고요. 두 번째 무거운 클럽을 가지고 골프 근력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이내 몸에 갖고 있는 힘을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그 효율성을 보는 건데요. 마지막 피날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벼운 얼라이먼트 스틱을요.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짧게 배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짧게 한번 잡아주시고 바닥에선 무조건 많이 떼주세요. 그 다음에 몸을 중심으로 똑같이 스윙합니다. 얘가 내등 뒤로 넘어갈 수 있게. 그 다음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귀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왼쪽에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한 번에 이어서 쑥 소리가 많이 난다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손목이
꺾어졌다가 빵 하고 풀어질 때 우리가 소리가 나는데요. 이 소리가 꺾어졌다가 내가 공이 있는 왼발쯤에서 땅 하고 펴져야지만 효율성이 극대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뒤에서부터 푼 상태에서 남은 내 팔 힘으로 끌고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손목을 꺾었다가 푸는 요거, 이거 이때 소리가 나는구나. 이 소리를 여기서 내보내야지 이렇게 치지 않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저 해프로랑 333 비거리 트레이닝 함께 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세 가지였잖아요. 세 가지를 30번씩 한번 해볼게요. 그럼 총 90번의 빈 스윙을 하는 거죠.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 집 앞에 주차장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잘 보고 뭐 부서질 거 없는지, 지나다니는 사람 없는지, 길냥이들이 없는지 잘 체크하신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가 왜 30개 하자 그랬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비거리 로프로 30개가 끝났어요. 생각보다 힘드네요. 아, 지금 촬영한다고 에어컨도 꺼놨는데 너무 덥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죠. 무거운 걸로 30번 가볼게요. 솔직히 나도 하는데 여러분도 따라 하셔야 된다. 그죠? 아, 힘들어. 아.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하는 목적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세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갑니다. 어우,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아, 난 거리 많이 나는데. 여덟, 아홉, 열. 몇 개 했지? 20개? 하나, 둘. 자, 이쯤 되면 이렇게. 이렇게 애들이 막 벌어지려고 해요. 절대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고, 이땐 다시 재정비를 해줍니다. 왜냐면 내 체는 비싸고 소중하니까요. 다시 두 개, 열, 22개 한 거 맞아요? 여덟 개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팔 모아야 돼. 넷, 팔 모아. 다섯, 여섯, 아, 일곱, 나도 더 늘겠지? 여덟, 아홉. 어? 나 너무 많이 했네. 넘었어. 여러분, 마지막 피날레. 가벼운 걸로 에너지의 흐름을 보는 게 남았어요. 가볼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3개의 3종 세트로 같이 해보세요. 알았죠? 나 한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오, 아까보다 세졌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공을 한번 쳐볼게요. 티도 안 잡혀. 와, 지금 요거 했다고 정말 굉장히 땀도 많이 나고 되게 덥습니다. 자, 그럼 장갑도 안 꼈지만 그냥 한번, 사실 골프화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쳐보는 거죠. 나의 힘이 얼만큼 늘어난지 궁금하니까. 자, 코로 들이마시고 배꼽 아래로 호흡을 낮춰주시면 막 가빴던 숨이 괜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릴렉스 해놓고 갑니다. 오! 머리 나간 것 같죠? 전 클럽 스피드가 지금 2마일이 늘었어요. 2마일이. 2마일밖에 안 늘었어?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 아니면 해프로 진짜 열심히 했네, 잘했어 라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올리는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버튼 눌러서 알림 설정하시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멀리 보내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